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어제하고 오늘 지금 현재 이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좀 심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틀 연속 조금 빠진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빠진 부분 너무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자, 우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와우넷 그 한국경제TV 전문가가 총 50명이 좀더 넘습니다. 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현재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상금의 주인공이 저희 방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수익률 경쟁은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제 회원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사실 이제 3월 첫째 주가 날짜도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지만 다행히 저희가 이제 7% 이상 또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회원분들이 7% 이상 수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좌에 대한 그총 누적 수익이 아니고 계좌 수익률이기 때문에 7%면 1억이면 700만 원이죠. 그래서 거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이제 항상 수익률 좋다 뭐 그런 것이 아닌 매매 내역도 보여드릴 만큼 또 이렇게 실제로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현재 수익이 또 1등을 기록했다는 부분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7% 빠졌어요. 아, 근데 이제 이 환율이 이제 변화가 커요. 환율이 변화 큽니다. 우리가 이제 1130원이 넘으면 제가 이제 위험하다 했죠. 위험하다. 변동성이 큰 거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달러를 보면 경기부양책을 합니다. 경기부양책을 쓰면 달러는 시중에 더 많이 풀리겠죠? 통화량이 많아지거든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경기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지금. 그러면 이 달러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로 가거든요.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되는 통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축통화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뭐냐? 시장이 불확실할 때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근데 이제 1130원이 넘으면 그런 생각 할수 있는데 지금 이제 114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장중에 1148원도 됐어요. 이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통화가 1150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부분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1.53으로 내려왔는데요. 금리는 지금 1.2에서 40bp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1.6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제한될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말대로 다행히 일단은 조금 진정되는 양상인데, 지금 이 환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속도거든요, 속도. 무슨 속도? 환율에 대한 속도와,
금리에 대한 속도예요. 방향성은 나타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장기간 걸린다면 상관없는데 단기간에 금방금방 이런 불확실성에서 변한다면 그것들을 외국인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매도가 많이 나와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상당히 나왔어요. 오늘 매도폭이 줄었는데 대신에 이 매도폭이 준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오늘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에 매도를 쳤느냐.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쳤어요.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지수보다는 자 그럼 매수는 어디서 했느냐. 화학업종과 금융업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금리는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일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갔던 것은 또 오늘 LG화학에 대한 이슈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수가 또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확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장 초반에 매수를 보이다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전강 후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옵션 만기, 요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장, 그 선물 옵션 시장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걸 앞두고 동시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면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내일까지는 시장이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오늘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OMC 회의가 16일과 17일이에요. 그냥 이 16일과 17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FOMC 같은 경우에는 발언 자체가 금지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16일, 17일 날은 경제 전망까지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6일, 17일 다음 주 16일, 17일이 화요일하고 수요일인데 요 이후가 돼줘야지만 17일 정도부터는 좀 더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급락도 나오기 조금 힘든 상황이고 급등도 힘든 것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수렴을 하는 듯 하면서 방향성 자체가 없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급등락도 많고 재료라든지 테마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최근에 이제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왔고 거기에 플러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상당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미리 선점을 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도 이런 재료 및 테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뭐 지금 현재는 파평윤씨 관련주들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테마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평윤씨였기 때문에 또 그 파평윤씨 우리 대표에서 파평윤씨다. 계속 오르는 거는 야 사실 이 너무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택도 없는 걸로 움직이는 것이 또 주식 시장이거든요. 결국엔 수급 자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금은 재료 및 테마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3월 달에 연기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주는 자리가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지지가 될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한것 같거든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다우증시입니다. 다우증시가 은근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대형주, 그리고 좀 제조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꾸준한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자, 나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은 오히려 6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일부 꺾여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힘이 없는 것이 나스닥 일부 한번 꺾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을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꾸준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아까의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움직임인데, 자, 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 2,900포인트 전후가 될수 있는데요. 요 정도 권역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 전일 하락은 2,929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면, 내일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할수 있고, 2,9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왜그 연기금에 대한 매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좀더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2.9%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정도, 요 자리는 870포인트 정도 보이는데요. 870포인트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더 전환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전후 지지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빠져도 여기서 일부 이탈은 될수 있거든요. 일부 이탈은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일부 이탈이 되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게 차라리 지금 현재 삼성전자 계속 8만 원대가 안 깨지니까 옆으로 이제 횡보세가 좀 많이 시장 자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번 깨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방향성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욕먹을 말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하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빠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너무 단조롭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파동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강하게 주면 강하게 올라와요. 강하게 주면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한번 강하게 흐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상승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증축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 증설을 하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D램 자체가 우리가 2018년도에 실적이 좋았는데, 왜 실적이 좋았냐?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쓰는 건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비트코인 또다시 6,100만 원입니다. 이런 D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D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만들어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한테 호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는 방향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려왔다가 가져야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빠진다면 그때는 눈 감고 사세요. 일단 사봐야 됩니다. 가격을 낮춰야 돼요. 특히 95층, 96층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그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들어가줘야 돼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7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커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런 효과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단계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빠질 때마다 가격 단가 조금 낮추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못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기회로 삼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반도체 업황, 전기전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외국인들 상당 부분 매수를 해왔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겠죠? 오늘 SK하이닉스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에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자. 그리고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좀더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신호가 나오는데 그 위험 신호가 바로 이제 환율과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도가 지금 쭉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면,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지 않습니까? 수출주에 유리하잖아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이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출에 유리한 건 맞아요. 반도체가 가장 좋은 지금 가격 밴드가 얼마냐면 1110원에서 1150원까지고 자동차가 1130원에서 1200원 밴드까지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수출에 대한 혜택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 자체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지표 자체가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일부 나타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그리고 16일, 17일 날 FOMC 회의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빠졌을 때는 기회로 조금 삼아보자.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또 하락을 했는데
종목군들 잠깐만 한번 대형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이 자리 21만원 선까지는 가격대가 열려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까지는 이제 갭이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갭이 발생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에 대한 일부 메꾸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자리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빠질 때는 좀 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수출주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높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 차량,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움직임은 나타났지만 방향은 크게 잡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궁금해 하시는 종목군 몇 가지만 좀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중공업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을 벗어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수급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에 의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 자체 힘이 좀 약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흐름 자체는 타지만 어때요? 지금 꾸준하게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격대를 잡아봐야 되냐라는 건데,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될 수 있고요. 대신에 현재는 거의 뭐 바닥권역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 채용 공고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6,300원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국면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 현재는 원래 조금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상기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하고 올리패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 올리패스는 한가 두 방과 마찬가지로 빠지고 오늘 또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50% 이상 빠졌으니까. 대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종목군들이 무너지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모두 다 그렇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선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어느 종목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SK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청약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쭉정이들을 골라내는 구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져야지만 건전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갈 수 있어요. 아, 내 제약바이오 불안해, 그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별적인 과제들이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도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알테오젠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상당히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휴젤도 반등을 다시 한번 붙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ST팝,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일부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주인데 HLB는 사지 마십시오.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죠? 오늘 또 7% 반등 나오고 CGN 반등 나왔죠. ST 큐브 우리 소개해드렸던 거 어느덧 지금 11,700원까지 올라왔어요. 현대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붙여 나가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바 안에서도 선별적인 부분 자체가 골라지는 과정이다. 그때 말씀드렸던 4월달에 대한 이슈 일정들을 다시 한번 더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수급을 잠깐 보시면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삼성화재, 네이버 뭐 이런 개별적인 부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됐는데 공통적인 지금 카카오, 네이버, LG화 특징이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다는 거예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 뭐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부분, 그리고 HLB 같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이 비덴트가 빗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KB금융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튬 호수라든지 그 철강 산업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반등 일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매드팩터도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났다. 그 이마트 신세계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야구단 인수라든지 또는 쿠팡 관련해 가지고 이 이마트가 쿠팡 따라잡기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 관련주로 이마트도 함께 봐줘야 된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자체가 내일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이제 추천주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또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실전 투자대회 첫 주,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 뭐 여러분들 덕분이고 함께 하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힘들다. 어제도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시장 좀 빠지면 아, 나 포기해야겠다. 에이 그냥 끝내야겠다. 그런 분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거든요. 지금은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지만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오르고 사면 늦습니다. 오히려 빠질 때 사야 되고 오르면 팔아야 돼요. 이번 주도 또다시 또 우리가 또 1등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 내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1등 했잖아요. 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듣기 조금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몸도 안 좋네요. 내일은 깔끔하게 회복해가지고 좋은 목소리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